12만 5천 개가 넘게 쌓여있는 이렇게 잘 늘어나는 거 보세요. 정말 기본템 오브 기본템으로 몸매 라인을 예쁘게 보여주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보다 더 싸다는 점. 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또 올해의 다짐들, 새로운 목표들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운동.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데요. 우리 당당이들의 불타오르는 열정에 제가 조금의 보탬이 되어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스컬피고와 함께하는 두 번째 운동복 마켓이 열렸습니다. 와! 스컬피그는 제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웨이트를 해오면서 정말 끊임없이 착용해오고 일편단심 애정을 보이고 있는 운동복 브랜드인데요. 제가 지난 6월에 스컬피그와 1차 마켓을 열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역대급 반응, 역대급 매출에 3시에 오픈 딱 하자마자 너무 많은 당당이들이 몰려서 서버 오류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도 스컬피그 마켓 언제 하냐, 운동복 공구 기다리고 있다, 레깅스 공구 또 해달라, 이런 DM을 정말 수도 없이 받아왔었어요. 그럼 우리 당당이들의 관심에 제가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스컬피그 본사에 가서 담당자님들과 미팅을 하고 이 두 번째 마켓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쫙 해놨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스컬피그 자사몰 최대 할인 이벤트인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보다 더 싸다는 점, 오직 이 물결 마켓에서만 이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번 마켓에서는 1차 때보다 더 많은 종류인 레깅스 두 종류와 상의 두 종류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난 1차 마켓에서 진행을 했던 플렉스 에어 레깅스와 함께 겨울철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 플렉스 코지기모 레깅스까지 총 두 가지 이렇게 들고 왔고요. 이 레깅스들과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상의 제품으로는 1차 마켓에서 진행을 했던 넉넉한 기장감과 넉넉한 핏감을 가진 오버핏 티셔츠의 긴팔 버전, 코지 오버핏 티셔츠와 함께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베이직하게 착용할 수 있는 집업 자켓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이 레깅스라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편안한 착용감과 탄탄한 몸매 보정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착용감과 보정력은 둘이 한 번에 함께 공존하는 장점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너무 부드럽게 딱 맞다 싶으면은 몸의 보정력이 조금 줄어들고, 내 다리와 뱃살을 꽉 잡아준다 싶으면 착용감은 일부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난 1년간 제가 직접 착용을 해본 스컬피그 레깅스로는 가장 기본인 플렉스 레깅스, 플렉스 에어 레깅스, 플렉스 프로 레깅스, 플렉스 X 레깅스, 제로 뉴 베이직 레깅스, 이렇게 다섯 종류인데, 이 스컬피그의 레깅스들 중에서도 편안함이 정말 극강인 제품부터 몸매 보정력이 좋은 제품까지 각각의 장점과 매력이 모두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다섯 가지의 레깅스들을 모두 다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꺼내서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또 누구에게든 가장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다 싶은 제품으로는 가장 부드러운 소재, 극강의 편안함을 가진 플렉스 에어 레깅스 제품이더라고요. 이 플렉스 에어 레깅스는 이름에서부터 에어 레깅스잖아요. 정말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로 정말 소프트하게 늘어나는 질감이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내 다리와 내 배에 맞는, 내 체형에 맞게끔 부드럽게 딱 밀착이 되면서 뭔가 약간 찰흙을 내 다리에 붙인 것 같이, 정말 그 정도로 너무 쫀득쫀득하게 부드럽게 딱 밀착되는 그 느낌이 정말 부드럽고 너무 편안하거든요. 뭔가 탄탄한 레깅스가 내 다리를 딱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극강의 부드러운 소재가 내 다리를 착 달라붙어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배를 다 감싸주는 하이웨스트 핏감인데다가 불필요한 봉제선을 없애서 Y존 부각이 될까 싶은 부담도 덜고, 이 소프트한 신축성 덕분에 내 몸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어떤 포인트도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소재여서 그런지 흘러내림 걱정도 덜었던 그런 핏감이고요. 제가 1차 마켓 때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거 입고 자는 것도 가능하고 밥 먹는 것도 완전 가능할 정도로 제가 입어봤던 레깅스들 중에 정말
역대급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운동을 하면서 레깅스의 압박감 때문에 너무 불편했다. 그리고 흘러내림 때문에 막 귀찮았다. 레깅스에 손이 잘 가지 않았다 싶었던 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스컬피그 내에서도 지금 후기 15,000개가 넘게 쌓여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번에 2차 마켓을 준비를 하면서 요 레깅스가 아닌 다른 레깅스로도 제가 준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 제품의 편안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셨을 때 실패하실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당당이들이 이 제품의 편안함과 이 제품의 부드러움을 한 번쯤 다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요 플렉스 에어 레깅스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켓을 진행하게 됐고요. 이 에어 레깅스는 한 요 정도 두께감으로 사계절 내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겨울에도 실내에서 착용은 큰 무리가 없는 제품이긴 하지만 겨울에는 등산이나 야외 운동을 하면서 착용할 수 있는 기모 레깅스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마켓에서는 기모 레깅스도 꼭 들고 오고 싶어서 스컬피그의 코지 기모 레깅스, 제로 기모 레깅스, 플렉스 X 기모 레깅스까지 판매 중인 기모 레깅스는 다 받아와가지고 입어보고 운동도 해보면서 제품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레깅스의 보정력보다는 편안함에 훨씬 더 만족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가장 부드럽고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았던 이 코지 기모 레깅스가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기모 레깅스라고 하면 좀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좀 부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기모 레깅스라고 하지만 빳빳하고 하드한 질감이 아니라서 그런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답답하거나 불편하다는 느낌이 현저히 적었고 신축성이 좋아서 이렇게 잘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 코지 기모 레깅스는 플렉스 에어 레깅스보다는 신축성이 덜하지만 이것도 이름에 코지가 들어간 것처럼 너무 부드럽고 편안한데 거기에 따뜻한 느낌까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편안한 착용감을 강조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보정력은 아예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플렉스 에어 레깅스는 보정력보다는 부드러운 착용감이 훨씬 더 강점이기 때문에 다른 플렉스 프로 레깅스라든지 제로온유 베이직 레깅스에 비해서 보정력이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구매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레깅스의 목적성 자체가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살들을 좀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고 몸의 라인을 딱 핏되게 딱 강하게 예쁜 핏을 만들어주는 그런 레깅스를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가지 레깅스 구매하셨을 때 살짝 아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레깅스들이 보정력은 약하다고 해도 이 극강의 착용감, 부드러운 착용감 때문에 한번 입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단점이 다 커버가 되고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 보통의 분들은 힙을 가리는 그런 넉넉한 티셔츠에다가 짙은 컬러의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티셔츠로 내 배와 엉덩이를 가린다고 치면은 레깅스의 보정력보다는 내 몸에 거슬리지 않는 운동할 때 불편하지 않은 레깅스에 더 손이 많이 가게 마련이고 우리 왜 몸에 꽉 조이는 레깅스 절개선 막 귀찮게 거슬리는 그런 레깅스 구매했다가 불편해서 몇 번 못 입고 옷장에 짱 박아둔 그런 레깅스들 있잖아요. 그런 불편한 착용감 때문에 몇 번 입고 옷장에 처박아둘 그런 레깅스는 아니라는 거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둘 중에 조금 더 나은 보정력을 가진 그런 레깅스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은 코지기모 레깅스가 기모라는 소재의 특성 때문에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지 플렉스 에어 레깅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보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깅스들과 함께 입을 수 있는 상의들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제가 1차 마켓 때 준비를 했던 넉넉한 핏감의 오버핏 티셔츠 기억하시나요? 그 반팔 티셔츠의 긴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엉덩이를 넉넉히 가리는 기장감으로 활동하기에 너무 편하고 정말 가볍고 땀을 흘려도 금방 마르는 기능성 티셔츠로 정말 기본템 오브 기본템으로 컬러별로 소장하고 있어도 되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기장감이 길다 보니까 허리에 한번 딱 묶어주면은 예쁜 기장의 크롭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가끔씩 좀 편안하게 운동을 하고 싶으면서도 이 허리 라인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싶은 날에는 이 티셔츠 입고
허리 한번 딱 묶어서 딱 요런 핏으로 연출해서 입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진짜 넉넉해서 L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한테도 좀 크다 싶을 정도거든요. 제가 사이즈별로 어떤 핏감과 어떤 기장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다 띄워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레깅스를 단독으로 입기에 내 엉덩이와 내 뱃살이 조금 부담스럽다, 내 엉덩이를 가릴 수 있는 아주 넉넉하고 오버한 핏감의 티셔츠를 찾고 있다 하셨던 분들이 컬러별로 소장하시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베이직한 티셔츠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헬스와 필라테스 같은 실내 운동에서는 당연하고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을 위한 S레저 룩으로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로 액티브 라인 자켓인데요. 소매 부분에 이렇게 핀거울이 있어서 손등까지 감싸주기 때문에 안정감이 들면서 손등 보호도 되고, 집업을 다 잠궜을 때 허리라인을 따라서 슬림하게 딱 핏되는 게 날씬해 보이기도 해서 스타일 좋은 S레저 룩을 연출하고 싶을 때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절개 디테일이라든지 이렇게 목까지 높게 올라오는 하이넥 디자인이라든지 몸매 라인을 예쁘게 보여주는 사소한 디테일들은 다 살려주면서도 과하지 않은 깔끔한 느낌 때문에 베이직한 그런 자켓으로 소장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기장감도 아주 짧은 크롭이 아니라 엉덩이 위까지 살짝 내려오는 기장감이라서 입었을 때 부담이 적기 때문에 호불호 없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안에 브라탑을 입고 착용해서 실내에서 착용해주시기에도 좋고, 겨울철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패딩 안에다가 이 자켓 함께 걸쳐서 코디해주시기에도 너무 좋으니까 이런 디자인 찾고 계셨다 싶은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스컬피그와 함께 준비한 2차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4가지 아이템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대체 얼만데 할인율 얼마에 가져왔길래 블프보다 싸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1차 마켓에서 정말 역대급 인기와 역대급 반응이 나타났던 그 플렉스 에어 레깅스를 단품으로 구매하실 때 68% 할인된 19,000원, 그리고 1+1으로 구매하시면은 37,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코지기모 레깅스는 무려 83% 할인된 1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모 레깅스는 1+1 구성이 없어서 이 단품 구성으로 여러 개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이 코지 오버핏 티셔츠는 단품 구매 시 81% 할인된 9,900원, 1+1 구매 시 82% 할인된 17,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액티브 라인 자켓 단품 구매 시 62% 할인된 29,000원, 그리고 1+1 구매 시 68% 할인된 41,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플렉스 에어 레깅스 1+1 구성은 블프 때보다 3,400원, 코지 오버핏 티셔츠 1+1 구성은 무려 9,400원, 그리고 제로 액티브 라인 자켓 1+1 구성은 블프 때보다 8,600원 더 싸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역대급 할인이라는 거. 원래도 스컬피그 운동복을 좀 좋아하셨다 싶었던 분들,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2023년도에 새로운 목표가 운동이었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정말 놓치지 말고 쟁여두셨다가 또 열심히 운동을 으쌰으쌰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스컬피그 2차 마켓은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마감 시간이 오전 10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난 1차 마켓 때와는 다르게 당당이들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컬피그 자사몰로 연결이 되는 물결 전용 링크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공구 시작과 함께 순차적으로 배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나는 물건을 빨리 받아봐야 된다 싶었던 분들은 이른 구매를 추천드리고, 이번 공구는 스컬피그도 그렇고 저도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넉넉한 수량으로 준비를 했지만 사이즈나 컬러에 따라서 일찍 품절이 되는 수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꼭 사야 된다 싶은, 꼭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옵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영상에서도 겨울철 따뜻하고 포근하게 신을 수 있는 스컬피그의 테리기모 삭스를 총 30분께 증정해드리는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확인하셔서 예쁜 삭스도 받아가시고 이번 마켓도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